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랩입니다. 세알랩입니다. 오늘은 뭐랄까 셀프 세차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내용, 영상의 내용일 수가 있고, 오늘은 자동 세차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냥 이게 옳고 그르다 얘기보다는 뭐 장단점들을 한번 확실히 보는 시간? 그럼 확실히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동 세차 개념을 뭐 셀프 세차 하는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뭐 쳐다도 안 보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또 자동 세차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렇죠. 자동 세차를 이용하셔도 이 정도는 알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그거 괜찮네요. 제가 그 말 하려 했었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요. 첫 번째가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이제 흔히 많이 있는 줄 서 있는 브러쉬 세차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브러쉬,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세차 문화가 처음 들어온 게 그 브러쉬 달린 그 자동 세차기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거.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상륙을 했어요. 원래 미국에 있던 건데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시작된 거라고.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 몇 군데 없는 자동차 생산 국가잖아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있고 대우가 있고. 그때 당시에 딱 들어왔었던. 그래서 사실 제일 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털 달린 것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 그치. 일단은 뭐 브러쉬 달린 세차 기계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한데 자동차에 이렇게 수월이나 기스를 유발을 해요. 브러쉬 사이사이에 각종 이물질들이 끼어 있을 텐데. 그치. 그 이물질이 많은 브러쉬 사이에 내 차를 집어넣는다. 그치 그치. 브러쉬 달린 이 자동 세차기는 옛날부터 자동차에 좀 손상을 많이 일으켜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드 미러가 부셔졌다 깨졌다 이런 사례들도 좀 있었고, 요즘에는 확실히 자동차가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내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털 달린 자동 세차기를 잘 사용 안 하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털 달린 자동 세차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셀프 세차장 가서 거품수 쓰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것보다 솔직히 더 심하지. 더 심하긴 하지. 솔직히 더 심한 것 같아. 별반 차이가 없다. 나는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꾸 편들어 달라고 왜 이렇게. 그럼 이제 커피 한 잔 하지? 커피 좀 먹고 합시다. 좀 숨 좀 돌릴게요. 숨 좀. 아, 숨 차 죽겠네 진짜. 자기만 생각해. 아, 이기적이라니까. 그러니 서럽다. 그런 사람 좋아. 아, 참 따뜻한 사람이긴 해. 다음 질문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셀프 세차장에 가면은 반자동으로. 아, 있죠. 그렇죠. 이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반자동 세차, 그러니까 셀프 세차장에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거, 그게 자동 세차기를 따라 하려고 만들었던 기기들이에요. 아, 저 좀 획기적인데 우리 세차장 설치를 해볼까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옛날에는 세차장 꼭대기에 그냥 달려만 있었어. 이게 요즘처럼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달려만 있어서 그냥 물을 분사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냥 천장에서 물 뿌려주는 걸 가지고서 나름 뭐랄까 뭐가 이름을 거창하게 불렀다고. 뭐 프리미엄 막 그런 거 붙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거품이나 뭐 세정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물만 딱 뿌려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기계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다 뿌려주기는 해요. 근데 이게 수압이 좀 약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해. 그래서 뭐 폼건을 뿌려놨다던가 차량 전체에 거품을 덮어놨을 때 깔끔하게 헹궈지진 않고,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내 도장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탁 떼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하부 부분에 굉장히 오염물질이라든지 거품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차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이 무시 못하죠. 은근히 그냥 고압수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좀 짧고, 그래서 근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안 쓰는데, 이런 뭐야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좋아. 아, 그렇지. 그리고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들 있잖아요. SUV나 뭐 대형 차량들. SUV 중에서도 대형 SUV에 속하는 것들. 아, 혼자 하기 힘든 것들. 그치, 그치. 천장 진짜 막 올라가서 물 쏴야 되고 힘든 이런 것, 이런 차들에 쓸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장단점이 확실히 다 있기는 해. 윗부분은 그 반자동으로 헹궈주고 아랫부분은 고압수 한번 싹 헹궈주면. 그런 깔끔하죠. 근데 이중 지출이 있겠죠, 분명히? 돈이 더 들어가겠죠? 띵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내가 없어서 생각을 해봐라 이거.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네. 주유소에 있는 노브러쉬 세차기. 노브러쉬 요즘 요즘 진짜 많이 뜨고 있죠. 노브러쉬 핫하고 있죠. 핫해.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노브러쉬 세차기 보면은 줄을 서요. 그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주유소에 있는 그 브러쉬 달린 세차기들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하고 난 뒤에 나온 게 노브러쉬 세차기예요. 노브러쉬 사용하면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브러쉬가 없고, 이거 세차 방법은 이래요. 고압수를 뿌려주고 뭐 알칼리성 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성도 나와. 중성 세제도 나오고, 그 다음 고압수를 다시 헹궈주고 왁스에 에어까지 나와. 그러니까 세차를 하고 나오면 일단 그 위에 겉면들은 엄청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거 브러쉬 세차보다는 좀 더 서비스를 받는 느낌도 나더라고. 한 3분에서 기계 따라 다 다른데 한 3분에서 7분 사이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씻겨주니까 뭔가 내 차가 케어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 게다가 브러쉬가 없으니까 일단 내 차에 스크래치 유발은 덜 하겠구나라는 좀 안심을 많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뭐랄까 그 반자동. 반자동보다는 수압이 세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탁 떼어질 만한 것들의 이물질이 도장면에 붙어 있으면 그것들은 엄청 잘 떼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제거가 된다. 그치 그치. 근데 아무래도 사람 손이 닿지 않다 보니까 손톱으로 뗄 수 있는 것들은 고압수나 약품으로 떼지는데 이게 눈에는 보이는데 얼룩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지. 그리고 노브러쉬가 확실히 그 물때 유발을 좀 많이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유소나 이런 데는 대부분 수돗물로 100% 사용한다기보다는 약간 지하수랑 수돗물이랑 반반 섞습니다. 아 이게 제가 그 뭐랄까 세차 기계를 원래 전공을 했었잖아요. 전공이 아니라 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들을 알아요. 그래서 지하수랑 수돗물이랑 반반 섞은 다음에 우리는 100% 수돗물이다 하는 업체들이 진짜 제 생각에는 한 18군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진짜 대부분. 근데 지역별로 또 지하수가 깨끗한 지하수들이 있어. 아, 그치. 진짜로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지하수가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물들이 좀 섞이기도 하고 수돗물로만 100% 되는 요즘 이제 뭐랄까 세차 기업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도 물때들이랑 이런 것들은 좀 유발을 시킵니다. 이거는 우리 영상에서도 많이 찍었으니까. 근데 이게 물도 물인데 이 약품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막 독한 약품만 그치, 사용하는 그치.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 왜냐면은 제가 지금 납품 계약을 하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기존에 썼던 걸 받아봤더니 이제 그 장난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입에 담을 수 없어. 일단은 빠르게 세차를 해내야 되니까 약품이 엄청 독할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더라고. 손으로 만져도 진짜 따끔따끔 거리고 호일 같은 데다 올리면 바로 변색되는 그런 약품들이 있어요. 원액을 썼을 때. 그리고 뭐 다 그렇진 않겠죠. 분명히 또. 근데 이런 약품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본인이 차량 출고를 받고 유리막 코팅을 탁 해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코팅 측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SUV 외관에 이런 플라스틱에 뭐 변색이 생길 수도 있다든지 그런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있긴 있지. 이게 참 아쉽지. 대신에 장점으로 따지면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간 우리나라 또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세차하고 그냥 겉면만 봤을 때 그래도 세차했네라고 느낌을 확실히 주기 때문에 노브러쉬 확실히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셀프 세차도 사실 취미잖아요. 세차도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분이 세차 말고 다른 데 취미가 있을 수 있잖아. 뭐 야구가 취미일 수도 있고 축구가 취미일 수도 있고 그런 세차는 빨리 그냥 흙먼지 털어내는 정도로만 노브러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이죠. 그리고 비싸지도 않잖아. 그렇지. 뭐 시간 절약, 돈 절약 하는 거 생각하면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노브러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분명히 사람 손으로 뭔가 얼룩이나 뭔가 손을 지워야 되는 프로샵에 맡겨야 될 일들은 각오하고 쓰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요. 차량의 이물질은 분명히 남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룩도 그럴 것이고 내 차를 만약에 아낀다면은 아마 프로샵에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쯤은 손 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차가 코팅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어디든 다 해놓잖아요. 근데 뭐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진짜 시간이 없어요. 셀프 세차 하려면 세차인들은 또 보통 그냥 안 끝내지. 몇 시간 걸리는데. 그냥 안 끝내지. 아무리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길이라도 세차를 해야 된다면은 오염물들 털어내기 위한 용도로 노브러쉬 이용하는 정도면은 급하게 뭐 세차를 해야 할 때. 왜냐면 이 영상처럼 뭐 코팅층이 있으면은 비딩이나 이런 것들이 막 셀프 클리닝도 되는 와중에 또 고압수랑 세제를 이용해서 살짝 세척을 해준다 보면은 왁스층에는 손상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코팅 안 된 차보단 보다 안전하게 세정이 가능할 테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브러쉬 세차이긴 한데 막 풀 서비스로 해주는 풀 서비스 세차. 네. 그 끝나고 나왔을 때 이렇게 드라잉을 해준다든지 왁스도 발라주는. 이것도 미국에서 날라온 문화입니다. 미국에 이제 풀 서비스 세차라고 있어요. 그게 뭐랄까 자동 세차를 다 돌려주고 나머지는 사람이 조금 마무리를 해주는 세차를 풀 서비스 세차라고 미국에서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 인건비 문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진짜 당시 우리가 창업을 받아봐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셀프 세차랑 노브러쉬나 뭐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 한 대 닦아주는데 사람이 몇 명 붙어야 되지. 그러면 손세차장을 크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남나 싶을 정도로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대형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토지주의일 거야. 한 10년 뒤에 팔면 돈 나오니까 아마 그치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뭐 예측을. 근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생겼죠. 이렇게 자동세차 끝나고 나와서 물기다 닦아주고 왁스도 발라주시더라고. 왁스도 발라주더라고. 그게 뭐 좋든 나쁜 왁스든 간에 아무튼 보호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발라주잖아요. 그거 보고서 좀 쇼크였어요.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냥 노브러쉬 세차기가 깔끔하게 세차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장면 위에 어떠한 이물질들이 또 분명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잡고서 닦아버리기 때문에 타월이 계속 새 걸로 막 닦는다 해도 이물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크래치를 더 유발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브러쉬 세차랑 뭔가 데미지는 확실히 좀 적으나 아무튼 입기는 입을 것이다. 수월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도장면에 스크래치 유발은 일단 계속 할 텐데 그리고 자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아져서 뭔가 왁스를 입혀도 뿌예 보이고 차가 원색이 좀 안 나타날 텐데 점점 빛을 잃어갈 텐데 라는 그런 생각 이제 세차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보이고 엄청 저렴하더라고. 사람 보니까는 차 한 대 닦아주는데 세 분이 나와서 막 해주시더라고요. 드라잉도 하고 왁스도 발라주시고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엄청 저렴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진짜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노브러쉬보다 좀 더 깔끔하게 왁스까지 발라주고 다 닦아주니까 물기가 케어까지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차를 직접 손댈 일이 없다. 그치 그런 면에서는 풀서비스도 굉장히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잘 들어온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새 알람이 자동세차기를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 저 지금처럼 만들 것 같은데 세제를 좀 더 좋은 거를 많이 쓰려고 하겠지. 세제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 케미컬들이 이제 인증이 된 케미컬 마프라의 프리머스가 나오거나 프리피카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얼추 개발을 다 끝내놔가지고 그래서 시공업체랑 조금씩 쪼인 하고 있습니다. 커밍 순 언젠가 새 알람 세차장이 나올 겁니다. To be continue, TO continue. 자, 지금까지 나온 자동세차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 손이 직접 닿지 않고 셀프세차는 사람 손이 닿는다 이런 차이들은 있어요. 근데 그 차이 하나 차이가 일단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내 차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차량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뭔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셔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관리 안 한 사람이 더 빨리 사고 나고 더 빨리 죽는 건 아니잖아. 뭐 그건 그렇지. 그런 것처럼 새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얼만큼 내 차를 아끼고 사랑하냐에 따라서 관리 방법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는 내 차가 정말 애착 있고 정말 뭐랄까 앞으로도 아껴주고 싶고 정말 빛이 나게 관리하고 싶어 라면 셀프 세차가 맞고 나는 그런 시간보단 차는 그냥 나한테 이동의 수단이고 뭔가 내가 생활하는 데에서 시간을 되게 줄여주는 요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보다 노브러쉬 쪽이나 뭐 자동차 쪽이 좀 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겠죠. 자동세차도 이 하나의 세차 방법이니까 그럼. 이게 분명히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맞아.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좀 그런 성향이랄까 그런 게 맞춰서 좀 셀프세차를 하시든 자동세차를 하시든 맞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 차를 잘 아낄 수 있게끔 항상 정보를 드릴 거지만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잖아요, 새알람이. 그래서 손세차장도 마찬가지고 뭐 디테일링샵도 마찬가지고 프로랩도 마찬가지고 관련한 모든 세차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세차의 장단점 정도는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세차를 해야 될지를 오늘 영상에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뭔가 궁금한 세차 문화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카메라 들고 뛰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